2020년 3월 취임 후 디지코 전환으로 KT의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는 구현모 KT 대표가 연임을 통해 디지코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KT가 구조적으로 바뀌어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가 되는 것에 아직 확신이 어려워 연임을 생각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취임 이후 지난 2년간 자신이 주도해온 디지코 전략을 통해 KT의 매출 성장이 역사상 가장 높았다고 자평했습니다. AICC, 클라우드 IDC, 미디어 컨텐츠, 물류 등 굵직한 디지코 사업이 성장을 이끌었고요. 또 로봇, 교육, 헬스케어 등이 그 뒤를 이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넓어진 운동장에서 올해 사상 최초 서비스 매출 16조 원 돌파가 예상이 되며 이 중 디지코 B2B 사업의 비중이 41%가 넘을 만큼 성장했네요. 구 대표는 그동안 성과를 낸 디지코 전략의 핵심 요소 AI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입니다. AI 3대 발전 전략으로 초거대 AI 상용화, AI 인프라 혁신, AI 미래 인재 양성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초거대 AI 믿음은 다양한 응용 사례를 쉽게 학습할 수 있는 협업 융합 지능에 장점을 갖췄습니다. KT는 믿음을 상용화하고 산업계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혁신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기업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초거대 AI 모델을 만들어주는 전문화 도구를 제공하는 등 AI 원팀을 중심으로 초거대 AI를 위한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 대표는 AI가 향후 10년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KT 내에서 1000억짜리 사업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150개월 됐습니다. 근데 AI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몇몇 사업들은 18개월 만에 1000억짜리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결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서비스를 가진 소수 기업들로 집중이 된다. 지금 KT를 비롯해서 많은 국내 기업들이 AI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세계 탑 수준이 될 수 없다면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구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입니다. KT는 현재 구 대표 연임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후보 심사위원회를 구성 곧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